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USKM 방송의 인사이드 USA. 네,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신문들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 어떤 내용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던 이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북미 3개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수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이 일면 탑 소식으로 게재됐습니다. 네, 또한 미중 무역협상에 있어서도 미국이 오는 15일부터 중국에 부과하게 될 새로운 관세 부과가 다소 연기됐다는 소식이 일면 중앙에 다뤄졌는데요.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주목된다는 기사로 이처럼 미국의 경제 관련 대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손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왼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어제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공개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성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도 제치는 듯한 모습.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일면 모습만 보아도 알듯해 보여집니다. 네, 신문 하단 보겠습니다. 역시 경제 관련 기사가 하나 더 게재됐는데요. 네, 미국 정유업체 쉐브론이 자산 가치를 100억 달러가량 낮춘다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바로 이는 이 저유가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쉐브론은 오는 2020년 개발 설비 투자도 200억 달러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소재 등 일부 셰일 유전의 매각 역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처럼 유가 하락으로 글로벌 석유, 가스 기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유가는 70달러 선으로 4년 만에 한때 최고치까지 기록했지만 현재는 50달러 후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쉐브론은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고 엑소모빌도 같은 기간 순이익이 49%나 감소했습니다. 네, 심지어 영국의 BP사는 앨래스카 자산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에너지 개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 트럼프 탄핵안 공개, 북미 3개국 새 무역협정 수정안 합의. 이 워싱턴 포스트 지도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탑 소식으로 다뤘고요. 또한 신문 왼쪽에는 역시 북미 3개국 새 무역협정안 수정안이 합의됐다는 어제 상세히 전해드렸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신문 중앙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전략도 없이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길어지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이와 관련된 인터뷰와 노트, 녹취록 등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공개되며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어제 이어 오늘 역시 워싱턴 포스트지 일면 탑 소식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전쟁 초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근거는 이 알카에다를 파괴하고 탈레반을 쓰러뜨리며 9.11과 같은 테러 공격의 재발의 방지 등을 명확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미국은 계획의 대부분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연합군 관계자들은 그 이후 약 17년 동안 본 계획이었던 알카에다나 9.11 테러 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하에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투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와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두 행정부 밑에서 일했던 관리들은요.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전략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미션 임무를 실패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 말까지 모든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LA타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연방 하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공개했다는 소식 역시 LA타임즈도 일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 왼쪽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프타 관련 소식이 또 역시 전해졌는데요. 이 역시도 어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북미 3개국 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안 수정안이 합의됐다는 소식을 다뤘고요. 일면 중앙 왼쪽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주정부 보고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기사 제목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다뤄졌습니다. 네, 오늘 캘리포니아주 위원회는 지방 관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고 주정부 의원들로 하여금 필요한 법안을 입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정부 의원들의 재정과 정책 자문을 구하는 주 입법부의 비정당 정부기관 입법분석가 사무소인 LAO에 따르면 주정부가 이미 이 문제에 뒤처져 있으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해수면 상승 준비 작업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나 또는 지진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의무적인 보강 공사와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 범람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되는 이러한 법안들을 채택할 것을 주정부 의원들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섹션 살펴보겠습니다. To Lawsuit Demand UC Drop SAT for Admission 이라는 제목으로 SAT 점수 제출 입시 조건을 없애달라며 UC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캘리포니아 지면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 소식 잠시 뒤 인사이드 USA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유 먹으라고 할 땐 안 먹더니. 어디야?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다른 수취해소제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간만세. 뒤로 나와, 뒤로, 뒤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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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KN의 경재선입니다. 네, 오늘도 인사이드 USA 첫 소식으로 어제 오후 또 발생한 인종 증오 이 총기 난사 사건 먼저 전해드립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뉴저지주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듯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민간인 포함해 경찰 등 6명이 총격 사망했습니다. 네, 사건은 어제 낮 12시 30분경 뉴저지주 저지시티 인근에서 시작돼 저지시티 그린빌에 위치한 한 식료품점 안에서 끝났습니다. 네, 일단 총격전은 이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 용의자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용의자 2명이 경찰이 자신들에게 접근하자 총을 쐈는데요. 머리에 총격을 입은 경찰관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 도주한 용의자들은 그린빌의 한 식료품점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들은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결국 사살됐는데요. 이곳 식품점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곳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총기 난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는 주지사의 발표도 발표됐습니다. 한편 총격전의 경관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이며 또 다른 두 명의 경관들은 파편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뉴저지주 주지사도 앞서 전해드린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유대교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유대교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대교를 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반유대주의를 겨냥한 트럼프 정책의 찬반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사건 외에도 미 전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총기 사건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차별 행위를 묵과할 경우 연방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끊을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유대교는 국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반유대주의를 법적 차별로 규정해 대학의 벌칙을 적용하려면 유대교를 국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일단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몇 년간 일부 미국 내 대학에서 이뤄진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과 또 일부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것이 그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럴드 쿠슈너와 그 제럴드 쿠슈너가 바로 유대인으로 그와 결혼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 이방카 트럼프도 결혼 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정책이 반유대주의에 맞선다는 명목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할 자유를 억압하는 데 활용될 여지 또한 있다라며 우려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취임 이후 꾸준히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6일에는 플로리다주 해군기지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당시 11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소식 업데이트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총격범인 사우디아라비아 장교 알시암 라니 소위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인 2015년부터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업데이트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에서 온 군사 교육생들의 훈련 또한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네, 미 해군기지 총기 난사범 알시암 라니 소위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서 자, 그가 이슬람주의자로 분류되는 4명의 종교 지도자가 전파한 사상에 매우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알시암 라니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을 당시 이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진이나 또는 인물 정보 등을 넣지 않아 알시암 라니가 온라인 성명서를 공개하기 전까지 그의 극단주의적 성향은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는 총기 난사를 저지르기 전 미국이 무슬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성명서를 올린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지난 6일 해군 공군기지에서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는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도 이번 범행의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총격 사건 이후 플로리다 3개 기지에 위치한 약 800여 명에 대한 사우디군 훈련생들에 대한 비행 교육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 주둔 중인 미군 공군기지 인근에서 오늘 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민간인 2명이 숨지고 군인들을 포함해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번 자살폭탄 테러는 건축직인 한 병원 건물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바그람 당국에 따르면 폭발이 너무 강력해 인근 마을 집 몇 채까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폭발 이후 보안군과 탈레반 간의 교전이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던 바그람 공군기지 인근입니다. 현재 이번 자살폭탄 테러 사건 직후 탈레반 측은 사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자, 이번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 미국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미국과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전망은 또다시 불확실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워싱턴 정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추진 정책 일명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에 군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텍사스주 엘파소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127곳의 군 건설 사업 예산에서 36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장벽 175마일 건설에 사용하려던 계획을 불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브리오네스 판사는 국경보안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하지만 국경보안이 행정부가 법 준수를 해야 된다는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국경장벽 예산으로 군 예산에서 사용키로 책정한 돈은 61억 달러가 아닌 13억 7,500만 달러이기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만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마약작전 예산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결정한 대로 정부의 긴급 명령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크리스티 파커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것은 의회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번 판결로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면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 측에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정가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추락하며 수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 관한 오늘 하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스티븐 딕슨 미 연방항공청 FAA 행정관은 미 규제 당국이 여객기가 안전하다 판단하고 조종사들이 여객기의 조종법을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기 맥스기의 비행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추락사고 이후 연방항공청은 내부 검토 결과 보잉 737 맥스기가 2, 3년에 한 번씩 치명적인 충돌사고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맥스기를 재인증하는 절차가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737 맥스가 추락한 지 1년이 넘었고 에티오피아에서 두 번째 추락이 발생한 지 현재 9개월째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약 5개월간에 걸쳐 발생한 두 번의 추락 사고로 모두 344명이 사망했는데요. 약 한 달 전 보잉사는 연방 항공청이 올해 말까지 737 맥스기에 소프트웨어 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1월까지 조종사에 새 훈련 규정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전했지만 딕슨 행정관은 보잉사의 희망 사항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인사이드 USA 이어집니다. 매년 연말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과연 누구를 선정할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올해 나이 16살의 스웨덴 소녀죠.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네, 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발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툰베리가 포르투갈 리스본 해안 바위 위에서 선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옆에 The Power of Youth, 즉 젊음의 힘이라는 부제를 달아 눈길을 더 끌었습니다. 네, 툰베리는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그것도 타임지 92년 역사상 가장 젊은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타임지는 툰베리가 젊은 세대의 태도 변화에 기여했고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해결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연말 연시 쇼핑 시즌을 맞아 전국적으로 시중에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나돌면서 시크릿 서비스가 이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잠시 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메디칼 그룹 선택하셨나요? 메디케어 가진 시니어는 1년에 한 번 가입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메디칼 그룹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메디칼 그룹은 의료진이 많고 환자가 많아 크고 튼튼하며 젊은이 허가가 제일 빠르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추천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시니어 파이팅!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사가 안전사고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 문제, 이젠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한 지역 시정부의 조례안 추진 소식 등도 전해졌는데요.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지역사회 소식과 미국 내 주요 소식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가 간추려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10월경 캐러비안 크루즈 선상에서 추락한 18개월 아기의 유가족들이 크루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아이는 캐러비안 크루즈 선상 유리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유리창에는 어떠한 경고 표시도 없었으며 크루즈 창문에 부합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안전한 어린이 오락구역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0월 28일 당시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과실치사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아기의 부모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100달러 위조 지폐가 필라델피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크릿 서비스가 경고에 나섰습니다. 사우스 필라델피아의 한 편의점 주인 빈센트 엠마누엘은 인터뷰에서 가짜 지폐가 진짜 지폐보다도 더 좋아 보인다며 선불 비자카드와 메스터카드 구입을 위해 수천 달러의 위조 지폐가 사용됐다 전했습니다. 위조 지폐 피해는 비단 이 편의점뿐만이 아닙니다. 당국은 수많은 기업들이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로 피해를 입고 있다 보고했습니다. 위조범들은 지폐가 가짜가 아닌지 보여주는 마커펜의 탐지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또한 1달러 지폐를 표백 후 5달러나 20달러 인쇄를 하거나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소지하고 있는 지폐가 진짜인지 위조인지 궁금하다면 은행이나 지역 시크릿 서비스 사무소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약 $7,000 이상의 음식 선물 카드, 의료용품, 크리스마스 기부금 등이 도난당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소셜 워크 액션 그룹은 쉐비 픽업 트럭을 타고 있던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사무실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단체 관련 직원은 토요일 교회 두 곳에서 크리스마스 전 물건을 기증받은 직후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파트너와 멤버들이 크리스마스를 위해 다시 도움의 손길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노숙자 증가에 따라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랭캐스터 시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음식 제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나눠주다 보면 노숙자들이 대거 몰려 나중에 보면 그 장소가 엉망으로 변한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인근 업소 입구에 사람 배설물까지 심각한 공중위생 문제로 직결된다고 페리스 랭캐스터 시장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에서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음식 제공은 금지하지만 일부 단체가 허가를 받고 공원에서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에 조례안 지지자들은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소란행위와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지만 굶주리는 노숙자들에겐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려 자칫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론자의 반응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 속 THC 성분이 임산부에게 위험한 물질로 공표되고 경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덧과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하는 임산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 업계 관계자들은 THC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미 외과의 관련자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임산부의 조산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마리화나 사용이 위험하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부분 동물에 관한 연구 등 논란의 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국립마약남용연구소는 임신 중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연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임신한 여성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위험하다 결론을 내린다면 임신한 여성을 위한 경고 라벨을 부착하는 등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돌아오는 올해의 마지막 보름달이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12시 12분에 밤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뜨는 보름달은 겨울이 시작되는 날로 여겨져 Cold Moon, 차가운 달, 혹은 Long Night Moon, 긴 밤의 달로 불려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 USKN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곧이어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 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으로 올해 1억 5,400만 달러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 살피기 등 부서별 예산 삭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 내부 부조리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공무원이 6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150만 달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공무원은 재판 도중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현금 관리 미비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과 BSA 관련 시스템 미비로 뱅크 오브 호프와 퍼시픽 시티뱅크, CBB 은행이 감독국 제재를 받거나 현재 제재 상태에 몰렸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는 지난 4월 연방예금보호공사와 가주 비즈니스 감독국으로부터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은 상태로 영업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 등 최근 수년간 비한인 직원과 간부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인 직원들의 간부들이 밀려나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소외감으로 은행에서 잦은 사임 또는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챕터 11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한인 최대 의류업체 포레버 21이 4달 초 남가주에서 12곳을 폐쇄하는 등 본격적으로 매장 폐쇄에 돌입합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LA 나성 서부교회 건물 소유권을 놓고 한인 교단들과 목회자들이 법적 소송과 제명 처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지나는 5번, 55번, 57번, 91번 그리고 405번 프리웨이들의 카플레인을 톨레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에서 어제 오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민 3명, 경찰과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 등 모두 8명이 총격 사망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앞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사실상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초강경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원회가 불법 체류자 등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법안 입법 여부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한인 발레리나 3명을 주연으로 보스턴 발레의 호두깎기 인형이 오는 31일까지 다운타운 소재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간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이 직접 번역이나 공증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자동차 딜러들을 돌며 마세라티, 포르쉐 등 고급 자동차들만을 골라 가짜 신분증과 위조 서류로 10여 대의 차량을 빼돌리던 데니얼 채와 조지 김씨 등 한인 2인조 자동차 사기 졸도범들이 체포 기소됐습니다. 실제 침술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청구서를 발급했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한 침구사에게 유죄가 선고돼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42명의 한인들의 이름도 새겨질 해럴튼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지난 토요일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줄어들면서 항공사 등 업계에서도 연간 20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소송 전문 연세 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연세 로펌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